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31살은 경호생이라고 해요. 말띠. 이분들의 운은 보통이에요. 근데 운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31살은 가족하고 대신에 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자. 또 하나는 손재수가 조금 있다. 그 손재수라는 거는 남이한테 돈을 내 돈을 잠깐만 만졌다가 줄게 해도 주지 말라는 거야. 내가 큰 어딘가에 투자를 했을 때 큰 이익도 못 받아. 그러니까 잠시 잠깐 내년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근데 내가 계획했던 건 밀고는 가지만 올해보다는 내년 32살 때를 보자 이렇게 운이 나와요. 31살은 내 32살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무호생은요, 내가 젊으시잖아, 43살인데도. 근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건강을 챙기자 이렇게 나왔어. 금전은 이런 걸 둘째치고 작년은 정말 이 43살 같은 경우는 바닥이었어, 운이. 근데 올해는 조금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천천히 거북이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건강이 또 치고 들어오네. 그래서 올해 해운년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해다. 그러니까 잔병도 많아질 거고 쓰러지는 일도 있고 이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겼으면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또 이 43살은 이상하게 또 많이 활동하는 시기도 하잖아.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43살 운보다 44살의 운이 좋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올해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많이 준비를 해놨다가 내가 대운이 들어온 그게 언제? 44살이야. 그때 그 인간관계를 쓰기 위해서는 올해는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어놓고 내 편을 만들어놔라. 쉽게 말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43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 건강을 잘 체크를 해서 잘 챙기도록 하세요. 나쁜 거야. 조심하자. 빨간 줄 두 줄 들어가야 돼. 왜? 여기는 대단한 아주 좀 내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 병호생 거를 봤는데 굉장히 불길한 운이 들어오더라고요. 표현을 하자면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완전히 안 좋은 그 모든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야. 그래서 건강 조심해야 되고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관제구설 특히 술 먹고 음주운전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55세 병호생들은 그냥 눈 뜨고도 조심 자다가도 조심 조심조심 또 조심 이렇게 나와요. 마치 악삼재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 병호생들은 정말 불길한 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회사 다니다가도 잘릴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병호생들은 정월달에 다니시는 무당집 뭐 갈 데 없으면 저희 집 오셔도 돼요. 1년 애군을 막는 홍수막이라는 거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 55세는 꼭 그거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잠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운세는 보통이에요. 그리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조심을 하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말띠를 보면은 운은 보통이야. 이 저기 55세만 빼고. 그런데 여기 67세에 가서는 여기는 성주 운도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유지를 다 해. 보통 운의 성주 운이 딱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금전 이런 거는 지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욕심만 내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 하나만 조심하자. 여기는 건강이 아니라 사람 조심이 나와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을, 울타리를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 흔들어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사람을 위해서 이용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67세 갑오생님들은 사람 조심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
그거를 지키는 그런 해운년을 맞이했으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55세 병호생님들, 대단히 불길한 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안 되고요. 아무 곳에 도장 찍으면 안 되고요. 관제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고 수도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55세 다시 한번 조심하는 그런 해운년이 됐으면 합니다.